자, 이제 마지막입니다, 여러분들. 자, 마지막 네 번째 시간. 이번에는 채색입니다. 이제 다 했어요. 채색은 필수입니다, 필수. 근데 시간 없죠? 대충 하세요. 자, 여러분들 테두리. 먼저 테두리를 여기 보시면은 우리 마카가 있습니다. 마카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여기에 테두리를 그리세요. 나는 이 아리만 제작했다. 자, 채색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. 실내 2시도 앞자이죠. 이거는 떴습니다. 뜯어서, 자, 뒷면으로 합니다. 여기 뒷면에. 보이나요? 만져보세요. 이렇게 하면 손에 안 묻습니다. 맞죠?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선생님이 채색하는 방법 아주 쉽게 얘기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마카를 준비하세요. 자, 여러분. 먼저, 여기가 남자 회사원이에요? 여자 회사원이에요? 만약에 여자 회사원이다. 그러면 좀 밝게 갑시다. 밝게. 자, 먼저 여러분들 커튼. 주황색으로 잡습니다. 연필선에다가 칠을 합니다. 연필선. 잘 보이시나요, 여러분들? 이거. 자, 연필선만 이런 식으로 진하게. 아시겠나요? 그 다음에 침대. 침대 색깔 탑을 좀 이쁘게 하고 싶어요. 좀 약간 여성스럽게. 오리털 같은 느낌. 그 다음에 벽지 색깔. 벽지 색깔은 여자니까 뭐 핑크 좋아하겠죠? 자, 여기에 벽지. 연필인데만 칠합니다. 와, 천장도 핑크. 핑크 공주랍시다. 됐나요? 그 다음 빛은 어떤 색깔일까요, 여러분? 약간 따뜻한 색깔이 뭘까요? 빨간색이 따뜻할까요? 파란색이 따뜻할까요? 그렇죠. 약간 빨간색이 좀 따뜻합니다. 이런 거. 빛을 반사시켰다. 뭐 또 어디? 여기. 이런 식으로 흉내만 내자고요, 흉내만.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띠벽지를 돌렸다. 자, 포인트가 뭐예요? 그렇죠. 내가 연필 간대만 칠하고 있습니다. 이 앞 파란색 있으니까 창문, 햇살. TV도 그냥 합시다. 액자도 뭐 그냥 합시다. 액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.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거, 아까 좀 어두운 색 짙은 브라운 가지고 가구를 그립니다. 이해하시겠나요?
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. 선생님처럼 한 번에 안 됩니다. 한 번에 되면 안 맹입니다. 자, 색칠 좀 했죠? 그 다음에 좀 회색, 바닥을 좀 어둡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이런 식으로 문대입니다. 그리드 간대만. 그 다음에 약간 효과면 되는 거죠. 끝났습니다. 뭐 할 게 더 뭐가 있습니까? 뭐 이게 빛 파란색도 뭐 먼지도 모르겠고 뭐 이렇게 하고 끝. 색깔이 좀 올라옵니까? 자, 여기까지 마카 작업이었어요. 자, 첫 번째 마카를 하고요. 자, 여러분들 파스텔 준비하시고 휴지, 일반 휴지를 좀 가져오세요. 자, 하나씩 해보겠습니다. 지금 선생님이 죽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도면이 너무 작으니까. 자, 먼저 여러분 벽지 무슨 색? 자, 주황색 있죠? 주황색 살짝 문드세요. 맞죠? 분장하는 겁니다. 효과 나나요? 여자 집이랄까요? 됐죠? 할 거 없어요. 그 다음에 가구 색깔 뭐 했어요? 고동색 좀 붙여서 그냥 문대세요. 끝. 됐죠? 또 가구. 됐죠? 그 다음에 또 뭐, 지금 두 개 있어, 두 개. 분홍하고 가. 그 다음에, 뭐, 난사, 약간 노란색. 등 주변만. 카메라 안 따주네요. 이런 데만. 끝. 채색 완료. 볼까요? 선생님, 채색 어떻게 해요? 예, 적당히 하세요, 그냥. 적당히. 자, 보세요. 어떻나요? 쉽죠? 참 쉽죠? 자, 실내투시도 이걸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는데,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. 자, 네 번째 시간까지 다 채색이 완료되었습니다. 맞죠? 2020년 12월 28일. 지금 시간 AM 3시 정확하게 얘기할게요.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상 안병희입니다. 자, 선생님은 호가 바뀌었어요. 호가 해공인데 또 그게 있어요. The best or nothing. 무슨 뜻이에요?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겠답니다. 이거 선생님 친구가 지어주고요. 따라서 선생님은 최고의 수업만을 여러분에게 제공하겠습니다. 이상 안병희입니다. 감사합니다.